오늘 아래 동네 사과를 땁니다. 부사, 오늘은 11월 2일인데 부사를 많이 따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착색이 되지 않아 가지고 문제고, 이 밭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강정정을 하는 밭입니다. 그래가지고 착색이 좀 안되고 과일이 많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오깽이 아버지, 유리를 좀 지금 갈아, 좀 더 갈았으면 됐는데. 유리 조금 이따 갈았으면. 씨. 어디 막았어? 주인이 맛있는 찬을 준비했네요. 얼로 와. 어? 얼로 와, 얼로 와. 나도 여기 앉았어. 이장님 만드세요. 이거는 뭐 버리기도 아주 바쁘지기도 멋지네. 오늘 몇 상자 따요? 네? 오늘 몇 상자 예상합니까? 여기? 예. 아, 평소 매년 한 300상자 땄죠? 300상자. 올해는 사과가 안 달려가요. 그런데 한 150상자는 나올 수 있죠. 100상자? 그러면 3분의 1이 나오네. 막걸리 줘요, 소주 줘요. 차라리 이게 담보도 혼자 드리지 말고 김밥 당사하네. 저거 줄까? 아니면 소주 줘요. 지금 김밥 3,000원 넘어. 3,000원 넘어. 뭐가 있어요? 떨어세요. 여기로 소주 못 먹으면 뭐예요? 막걸리 먹지 뭐. 술 끊었다고? 아니 원래 바닥하고 얼마 기분 안 돼. 그때도 안 좋아. 내년에 막 나가니까. 이정인 촬영 보면하고 이 잡사하고. 예, 알겠습니다. 민감 일본에 나올까 그냥. 색깔이 어느 정도 그래도 맞습니다. 색깔이. 색깔이. 예. 아주. 이런 거는 색깔이 좀 얕고, 이런 거는 색깔이 좀 그렇게 나지 않았습니다.